해미읍성입니다. 해미읍성 상당하니 가지런하니 잘 쌓았습니다요. 해미읍성이 고려 말 때는 상당하니 그 외구들이 침략이 많아가지고 여기서 바로 물리치고 외구를 막는데 큰 역할을 하고, 조선시대에 와서는 신유 박해라든가 이거 천주교인들 그 박해가 많이 심했을 때 여기에서 많은 신자들이 희생을 당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. 자, 지금 해미읍성 그 천주교 신자들 박해 하는 서문 박순교 성지에 왔습니다. 여기에 그 천주교 신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갯돌에 바로 여기서 처형을 당하는데, 여기다 그냥 목을 치고 하는 자리가 있는데, 지금은요 색깔이 검정색인데 옛날에 얘가요 피로 물들어지고 그런 곳입니다. 지금 우리 저 탁인석 박사님, 여기가 천주교 박해지로 유명한 곳 아닙니까? 그 천주교 신자로서 한 말씀 하십시다. 아, 여기, 예. 해미 그 순교지로 오니까, 예. 그 좀 엄숙해지는데요. 예. 기독교는 순교자가 그렇게 없는데, 그렇지. 예. 천주교는 순교자가 많이 왔어요. 그렇죠. 예. 이, 왜 그랬을까 하는 여러 가지, 그, 내용들이 있는데, 예. 천주교는 우리 역사하고도 벌써 오래도 됐고, 그, 개종만 하면 목숨이 살았는데도,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, 그렇죠. 순교를 했어요. 예. 그러한 것이, 천주교 교리도 제시하고, 예. 우리 민족성하고도 관련이 되고, 예. 이런 순교를 통해서 우리 한국이 발전도 되지 않았나,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. 그 맞습니다. 옳은 말씀이야. 우리 천주교 신자인 그 탁인석 박사께서 한 말씀이었습니다. 해미읍성의 돌탑들을 이렇게 쌓아놨습니다요. 아이고, 돌탑을 잘 쌓아놨네. 야, 이 회화나무 한번 멋있습니다요. 하, 회화나무라. 최고지. 야, 우리 집에도 회화나무가 있는데 여기도 있네.